자, 이제 두분 어떻게 뭔가 이제 이렇게 B2B 극장 하니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시나요? 근데 진짜 첫인상. 뭔가 이 극장 말고 진짜로 두 분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저는 솔직히 궁금하긴 합니다. 은광 씨는 저 처음 본게 아마 저 이제 오디션 보고 있을 때 맞아요. 이제 나시 그 입고 검은색 나시 입었던 것 같은데요. 창이 유리로 돼 있어서 다 비쳐서 네네. 보이죠. 저 그래서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카메라 테스트하고 안에서 오디션을 보고 있는데 네네. 이제 밖에서 연습생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던 게 기억이 나요. 혹시 그 옛날 건물 그쵸 그쵸 이제 네, 옛날 청담동에 청담에 3층 그쵸 그쵸 3층에서 예. 네. 그 어땠어요? 그때 이제 아마 제 기억상 네. 이제 나시 막 그러니까 검은색 맞아요. 나시를 맞아 맞아 되게 맞아. 야한 나시 그러니까 되게 이제 나시만 입고 몸 좋고 잘생겼고 그다음에 막 아크로바틱을 한게 그러니까 오우. 막 날라다녀가지고 역시. 와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뭐야? 기억에 네. 애들이 야 날아다니네 들어왔어 약간 이런 예,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왜냐면 저희 그때 이제 아크로바틱 수업을 계속 데뷔 전까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크로바틱을 하니까 거기에 다 꽂혀가지고 야 맞다 드디어 우리 아, 아크로바틱에 꽃을 피워줄 사람이 왔다. 해결사가 왔다. 예, 약간 그런 열심히 생각을 했죠. 아, 이제 아크로바틱 예. 수업을 다 들으셨군요. 그쵸 저희도 이제 그쵸. 아크로바틱 수업을 듣다가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몇몇 멤버들은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심지어 맞아요. 여원 씨는 연습하다가 크게 아이고 다쳐가지고 드디어 아이고 아이고. 저희가 이제 아 아크로바틱 금지령을 진짜. 내렸었거든요. 아, 이 전통이 그랬구나. 있었구나. 예, 또 옛날 얘기 들으니까 재밌네요. 아, 저도 사실 형들 이제 뭔가 연습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짧게 한번 얘기를 하면 제가 은광이 첫인상 많이 얘기한 것들 말고 그 옛날 그 건물에 4층에 보컬실이 쭉 아, 있었잖아요. 맞아. 쭉그 있죠. 좁은 공간에 보컬실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그 공간에서 연습생들끼리 좀 쉬거나 수다를 많이 떨었는데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은광이가 거기 보컬실 앞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소울풀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제가 그때 살면서 봤던 사람 중에 노래를 제일 잘해가지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후이 네네. 씨가 저한테 엄청 장난쳤거든요. 막, 장난을 쳤다고 예, 처음에. 막 이렇게 딱 봐도 나 막내가 아니고 막 눈에 막 주물른 데 있어서 왔는데 형 안녕하세요. 저 막내 혜택이라고 해요. 형잘 부탁해요. 누가 봐도 나이 나보다 야, 많은데. 그럼? 야, 대박이네. 근데 귀엽네. 이제 다음날 이제 평가였는데 와, 장난 아니더라고 진짜. 아, 혜택이도 기가 막히죠. 그런 후이도. 느낌이었겠죠 뭐. 그럼 혹시 뭐 짧게라도 이 자리에 없는 멤버분들 첫인상도 얘기해 주신다면 은광이는 진짜 첫인상이면 엄청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 때부터 또 일단 뭐 네. 그렇죠. 일단 창섭이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부터 같은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때 이제 까까머리였어요, 둘 다. 그치, 그치. 둘다 이제 반삭발 이렇게 막 아, 3mm, 6mm, 와. 9mm 막 이렇게 자르고 다녀서 너무 네. 귀여웠고 아, 일단 성재가 아주 잘 컸어요. 공감합니다. 아주 잘 컸고요. 정말 저도 예. 물론 그때도 이렇게 잘났지만 이렇게 막 몸이 잘 컸어요.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잘 훌륭하게 커서 네. 야, 또좀 현식이 네. 야, 현식이는 되게 호감형이에요. 아, 이제 처음 만났는데 네. 계속 붙어 다니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아무튼 네. 야, 새록새록하네요. 떠오르네요, 막 하나씩. 네.